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마치고 여야 현직 국회의원 28명을 기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원 외기는 하지만 황교안 대표까지 포함을 하면 24명이 기소됐고요. 민주당은 현직 의원 5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숫자만 놓고 비교를 할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혐의와 민주당 의원들이 기소된 혐의 간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식 기소된 의원들이 전부 다 국회 회의방해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뭐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점거해서 법안이 접수되는 것을 방해를 했죠. 그게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개특위나 사개특위가 열릴 때 회의를 방해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게 회의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나경원 대표 역시 마찬가지고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그리고 의안과의 법안 접수 방해한 사건, 그리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방해한 사건, 이게 다 포함이 돼서 여기에 회의 방해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강효상, 김명현, 김정재, 민경욱, 송원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욱, 이렇게 14명이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10명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약식 기소라는 것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 통해서 벌금형을 매기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여기서 김성태는 강서의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의원이 아니고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입니다.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재원, 홍철호 이렇게 10명인데 이 10명도 마찬가지로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 회의장 소동, 그리고 뭐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여기에는 뭐 공동 퇴거 불응 뭐 이런 혐의가 적용이 돼 있고, 결정적으로 국회 회의방해죄, 국회법 위반 혐의가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딱 한 명만 빼고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안 됐고요. 의안과의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만 가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식 기소된 의원들마저도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다른 혐의하고 국회법 위반 혐의하고는 분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혐의와 묶어서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자, 이 의원들은 왜 피선거권이 제한되냐면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사항을 보면 세 가지 경우인데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그리고 다른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됐든 아니면 형법 위반이 됐든 등등의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 회의방해죄와 관련한 이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국회 회의방해죄를 범해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뒤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 선고까지 다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됐다고 치자고요. 5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올해 4월 선거에서 당선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4년 뒤에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피선거권이 상실돼서 출마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8년 동안은 국회에서 얼굴 볼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은 국회 회의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그 밖에 뭐 물론 나머지 혐의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역시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민주당 의원들은요. 국회 회의방해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선은 정식 기소된 의원이 4명인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이렇게 4명입니다. 4명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다만 이제 김병욱 원내부대표 같은 경우는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습니다. 공동상해 혐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라는 것 때문에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이 폭행보다 상해 혐의는 형량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이 폭행죄든 뭐 상해죄든 다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발생시키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 폭처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의원들은 이 폭처법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기는 하는데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은 출마에도 제한이 없고 앞으로 피선거권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벌금을 5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받더라도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달리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 국회법 위반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검찰 기소 발표가 있자마자 여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또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서로서로 검찰의 이 기소 발표에 대해서 서로서로 양쪽에서 전혀 다른 각도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감금 혐의, 최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무실에 감금했던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죠. 그 중에 특히 여상규 의원, 김도읍 의원, 이런 몇몇 의원들은 정식 기소는 물론이고 약식 기소도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도읍 의원도 그렇고 여상규 의원도 그렇고 어제 오늘 연달아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게 혹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검찰이 왜 약식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지 좀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